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뭐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형사적 민사적으로 책임이 가능하니까. 근데 예를 들어 사표를 수리하고 난 형사상의 그 사안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민 형사상의 그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니 그렇기는 우리 박은수 기자가 어떤 그 징계 양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때까지 개방형 임기제를 지금 빨리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 인력을 뽑기는 중간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 확실히 알아야 되나요?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재단에서 나중에 그 저 보충 자료로 공무원이 그 정관이 공무원 규정하고 같은지 그러니까요. 아니면 다른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. 정관이 그래 정해 있어도 공무원이 사유가 됐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추정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거는 법 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까? 없는 겁니까? 검증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그 의혹과 뭐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실제 또 그러한 부분 며칠간 이제 3일 동안 우리 문화예술정책과에서 나가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. 조사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감사실에다가 그러면 전제가 옳아야 결론도 옳고 근데 전제가 될 만한 상황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. 아니 이분이 뭐 그 네. 청